조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수 좋은 남산 자락에 말 그대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2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내 최초로 중앙 난방을 채택하였고 고층인 10층이며 약 16평으로 개별 화장실을 갖췄으니 당시로서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50년이 지난 제2 시범 아파트를 찾아 70년도 아파트 건축 양식과 지금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 4호선을 타고 회원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아침 7시입니다. 회현역 1번 출구에서 남산을 향해 오르는 길은 언덕이라 초입부터 다리에 힘이 주어집니다. 고개 들어 올려보니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범 아파트까지는 경사도가 심해 오르기에 숨이 찹니다. 왼쪽 골목 입구에 조그마한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교회 간판 너머 오늘의 텁사지진 시범 아파트가 보입니다. 교회 앞을 지나 조금 더 언덕으로 올라가 봅니다. 예쁘게 단장된 벽화를 지나니 바로 시범 아파트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길 없습니다는 표시와 함께 관계자 외 출입 통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1970년대 건축 양식으로 볼 수 있는 붉은 벽돌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창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 아래 나 있는 1층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복도가 음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계속해서 복도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입주자 말에 빌리면 외부인들은 이 복도를 마주할 때 놀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353가구 중 55가구만 거주하고 298가구가 살지 않는 상태라 하니 사람이 없는 아파트 분위기는 적막한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70년대 그 당시 무허가 건물 정비 차원에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 아파트를 지었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정작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는 인근 남대문 시장 상인들, 중앙정보부 직원, 경찰, 방송사 PD, 음방울 자매 등 연예인들이 입주했었고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윤수일 씨도 이 아파트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열려있는 현관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의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7층으로 오르는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계단과 난간들을 보면 그 당시 마음 먹고 튼튼하게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의신연스러운 외관과 정박한 분위기로 스릴러 영화 배경과 딱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영화 추격자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한 금자씨, 주먹이 운다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배경이 되었고 이 아파트는 안타깝게도 지난 2004년 11월 19일 재난위험시설물 B급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철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시와 주민들 간 보상금 합의 과정을 가지다 최근에는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면 곳곳에 안전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 문제로 아파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며 7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름다리 역시 안전에 관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특이한 것을 찾아보면 10층 규모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아파트 두 곳에 구름다리를 두어 6층과 7층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다름 아닌 놀이터입니다. 지금은 놀이터가 텃밭으로 변했지만 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놀이터는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를 찾아 당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제2 시범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1970년대 선망의 아파트 제2 시범 아파트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